2022년 1월 10일 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뉴욕시 한 아파트에서 어제 오전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최악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일본 참가자로 출연했던 한국인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로서는 사상 최초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안보 협상을 오늘 타결했다는 소식이 미 국방부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2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오미크론은 경미하다고 여겨졌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미국 전체 사례의 95.4%까지 치솟으면서 의료 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군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군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군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오늘 스위스 제네바의 주 제네바 미국 대표에서 열린 미러의 전략 안정 대화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주둔시킨 10만 대군의 철군 가능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안보와 직결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연말까지 1년 동안 22회 언론 인터뷰를 가졌지만 이는 그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 적어 인터뷰를 통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코로나19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보다 78% 증가한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만 5,620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신규 사망자 수는 1,650명으로 전주보다 5.2% 늘었고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13만 8,071명으로 전주 대비 32.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주사용 치료제가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득해 3상 임상이 끝나는 대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입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속에 화이자사의 오미크론 변이 대항 백신이 3월쯤에 준비될 것이며 이미 일부 수량은 생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더나사도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올가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성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초 엄마의 백신 접종이 아기의 코로나19 면역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은 있었으나 이를 연구로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화당 소속 한인 영킴 하원 의원과 민주당 크르테스 의원, 짐 쿠퍼 의원 등 연방 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가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권장사항에 따르면 면역체계가 약화된 일부 사람들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일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약 700만 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가계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위기 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인 1,170만 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났고 가계 총저축은 2조 7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목재 선물 가격이 7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선 목재 가격 고공행전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는 신규 주택 수요 폭등에 캐나다산 관세 또한 2배로 올랐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패키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테슬라 FSD 가격이 오는 17일부터 12,000달러로 오르는 것으로 20%나 인상되며 미국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월 199달러에 제공되는 FSD 구독 서비스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13년 만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출 시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21억 7천만 달러어치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다만 12월 수출 기록이 반영되지 않아 연간 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
kshopinusa.com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 타코벨이 월 $10를 내면 30일 한 달간 매일 타코 한 개를 먹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5,584명, 1일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코로나로 인한 병원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입원실이 거의 꽉 들어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뷸런스에서 환자를 내리기까지 평균 1시간이 걸리는 등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27억 달러를 새롭게 배정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검사 확대와 병원 의료진을 늘리기 위한 지원안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정용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기존 가격의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구가 오늘 교직원들의 출근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내일부터 등교해 새학기 첫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일단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에 돌아오기 전 음성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LA 지역에 위치한 타코벨에서 위조 지폐로 음식을 구매하려 시도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이던 직원이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총격의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15살과 16살 두 명의 청소년이 운전 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의 동기와 용의자의 신상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던 LA 카운티 내 MTA가 오늘부터 운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승객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할인 승차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로 출연한 78살의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로는 사상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도 TV 드라마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제레미 스트롱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후 2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간지역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부터 열을 셀 때 술을 말로 바꿔 빨리 세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 한글을 게임식으로 배우는 새로운 한글 교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소개합니다. 특수한 글자 게임으로 한글 2만 5천자를 암기시켜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모르는 한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감사의 보답으로 한 세트 99불, 두 세트는 150불에 세일합니다. 전화번호 213-480-1200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아파트에서 어제 오전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이스트 할렘에 위치한 버거킹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19살 직원이 강도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소재 한 가정집에서 어제 이른 새벽 한 남성이 굴뚝을 통해 집에 침입하려다 굴뚝에 갇혀 소방관에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만 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집 내벽을 뜯어내고 구조하는 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집수리가 걱정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시트콤 풀하우스로 유명한 미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 밥 사겟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 카운티 리츠 칼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65세입니다. 위스콘신주 동부 그린베이의 미시간호에서 얼음 낚시를 하다 얼음이 떨어져 나와 약 1시간 30분 동안 호수 위를 떠돌며 고립됐던 27명의 낚시꾼들이 다행히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의 주 원인으로 꼽히지만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은 개발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파코이마 인근 지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열차 선로에 비상착륙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조종사가 비행기에 갇혀 있었고 다가오는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 경찰 5명이 힘을 합쳐 조종사를 구해냅니다. 곧이어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열차에 비행기가 부딪혀 산산조각납니다. 조종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배우가 LA 한인타운 식당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방문하려다 입장을 거부당하자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저지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53세의 영화 배우 피터 단테입니다. 그는 지난 3일 밤 LA 한인타운 체프만 플라자 몰에 있는 한인 운영 바베큐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속 식당의 한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단테에게 입장을 할 수 없고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식당의 입구에는 마스크 없이는 입장 불가라는 팻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테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쏟아냅니다. 그는 종업원을 향해 넌 쓰레기라며 폭언을 퍼붓습니다. 결국 입장이 거부되자 그는 식당을 떠나버립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테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린 여 종업원이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한편 그는 과거에도 폭언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이 차량 트렁크에서 살아있는 사슴을 발견해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뉴베리 타운십입니다. 이날 한 경찰관이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을 세운 뒤 불심 검문에 나섰습니다. 이때 19살 운전자와 남자친구가 조수석에서 걸어 나오더니 차량 트렁크를 엽니다. 놀랍게도 트렁크 안에는 살아있는 사슴이 있었고 남자친구는 두 팔로 사슴을 들어올려 길가에 풀어줍니다. 이들은 운전 중 사슴을 들이받았고 죽은 줄 알고 트렁크에 싣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뒤 사슴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운전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운전자 19살 여성은 음주운전 조사의 일환으로 경찰에 구금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실종된 남성의 시신이 집에서 불과 200야드, 약 18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져 6마일을 걸어왔지만 한파 속에 끝내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버지니아주 루이자 카운티에서 지난 3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도로가 마비되고 차가 도량에 빠지면서 34살이 제이콥 웨일리는 사고 차량을 버리고 집까지 남은 6마일, 약 10km를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귀가하던 중 오후 8시 45분쯤 가족과의 마지막 연락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는 말을 끝으로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3일 만에 민간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 웨일리 집까지 남은 거리는 200야드, 약 180m에 불과했습니다. 웨일리는 쓰라의 두 살 난 아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SNS에 한 무리의 펭귄이 빙하 위를 걷던 중 갑자기 빙하가 쪼개지면서 앞서가던 펭귄 한 마리가 고립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 영상이 빠르게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펭귄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졸인 건 처음이라며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상에는 20여 마리 펭귄 무리가 바닷가 눈 덮인 빙하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돌연 앞서가던 한 마리 주위로 빙하가 타원형을 그리며 쭉 쪼개져 나갑니다. 깜짝 놀란 펭귄이 마구 달려가지만 빙하가 갈라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펭귄은 빙하가 완전히 분리되기 직전 한 발의 차이로 틈새를 건너뛰어 다시 친구들과 합류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2019년 항공 촬영된 것으로 마이크 갤스워스 박사가 트위터에 달려라 펭귄, 넌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다시 올리면서 큰 인기를 끈 것입니다.
펭귄 영상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7일 영국 더들리 동물원에서 조류 말라리아에 걸린 펭귄 50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뉴욕시 한 아파트에서 어제 오전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수만 해도 수십여 명, 최악의 화재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화재에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들이어서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USA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11시경 뉴욕시 브롱크스 이스트 181번가에 위치한 19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2, 3층 아파트 침실에서 시작된 불길은 3분 만에 아파트 전체로 번졌습니다. 200여 명의 소방관들이 동원돼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낮 1시경 불길을 잡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자, 사망자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4살짜리 어린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또 중상자 32명 등 모두 63명 이상의 부상자들이 브롱코스 인근 병원 5곳으로 나눠 후송됐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을 당시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해 거의 모든 층에서 심근경색과 호흡정지 상태인 사망자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소방당국은 고장난 전기난로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화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1972년에 준공된 것으로 120가구 규모입니다. 네, 입주자 대다수가 중남미, 아프리카 출신 이슬람계 이민자로 정부의 월세 임대 보조금에 의존하던 저소득층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건물주 측은 화재 경보 시스템은 정상 작동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피를 했던 주민들 상당수가 평소에 화재 경보기가 자주 오작동돼 이날 역시 처음엔 가짜 경보가 울리는 줄 알고 무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건물에 화재 대피로가 따로 없었고 내부 계단만 있는 구조여서 내부 계단 위치를 아는 주민들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편 언론들은 이번 화재가 1990년 뉴욕 브롱크스의 해피랜드 나이트클럽 방화 이후 32년 만에 뉴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에릭 애덤스 신임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상자 등 그 피해 규모가 너무 끔찍할 정도라며 현대 뉴욕에서 복역한 최악의 화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성들이 모유를 통해 아기들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당초 엄마의 백신 접종이 아기들의 코로나19 면역 형성에 기여될 수 있다는 가설들은 있었지만 이를 연구로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매사추세츠대 환경독성학과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아기들에게 모유를 수유 중인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앞서 여성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더나사와 화이자사 등 mRNA 백신들을 접종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 여성들은 연구진들에게 모유와 혈액 샘플을 제공했으며 2차 접종 21일 뒤 유아의 대변 샘플을 채취했는데요. 자, 그 결과 백신 접종 여성들의 모유를 먹은 아기들의 대변 샘플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글로불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같은 모유의 중화 효능은 면역 글로불린 항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항체들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등 우려스러운 변이에도 그 중화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 연구를 주도한 캐슬린 아카로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항체가 모유를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 강력한 증거는 여성들이 앞으로 백신을 접종한 뒤에라도 모유 수유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내 가정들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인 1170만 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났고 가계 총저축이 무려 2조 7천억 달러 증가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미국인들 예금계좌 잔액 증감값을 보면 지난해 7월 1900달러로 2년 전 1230달러 대비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가구들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 것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또 실업수당의 확대, 심지어 학자금 원리금 상환 유예와
아동 세액 공제 등의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공적 자금이 주로 기업들의 회생 등에 쓰였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위기에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가정들에 직접 전달된 덕분에 가계들의 살림살이가 개선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사실상 개인들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도 지급됐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 손실분을 최대 500만 달러, 식당을 2개 이상 보유 시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보증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잇따랐는데요. 자, 이 같은 막대한 경기 부양책에 가계 저축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방선보부는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저축률은 2020년 4월에 3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2019년 저축률이 8%를 밑돌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급격한 개선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 내 가정들의 살림은 개선됐지만 극빈층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JP모건의 최빈곤 계층 계좌 잔액 중간값을 보면 지난해 9월 96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는 JP모건이 재정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했던 2,500달러를 크게 밑도는 규모입니다. 네,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 새로운 유행이 싹트고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영어로 안티워크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노동의 가치가 바뀌면서 시작된 이 거대한 퇴사 물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아, 지난해 10월 18만 명이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이 안티워크 커뮤니티 회원들이 올해 초 들어 무려 16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가능한 한 적게 일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데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곳 회원들은 스스로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릅니다. 일을 하더라도 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또 상당수는 생계를 잇기 위해 업무 강도가 낮은 알바만 몰두합니다. 일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함께 사는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음식을 얻으러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집니다. 자, 이곳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인 도린 포드는 대부분의 노동은 이미 무의미하다며 직장 생활은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데다 착취가 심하다고 전합니다. 아, 사실상 이곳 온라인 사이트 레딧에 안티워크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3년부터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최근 들어 회원들의 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크게 환영받는 글을 보면 자신의 사직서를 찍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공유하는 글의 상당수는 배려심 없는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입니다. 최근 안티워크 회원들은 집단 행동에도 나섰는데요. 식품업체 켈러그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파업 중인 공장 노동자들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나서자 수천 건의 가짜 지원서를 내며 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 내 퇴사 물결은 그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 내 퇴직자 수는 무려 453만 명으로 2000년 12월 이러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자, 수많은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동 거부 물결이 비단 미국에서만 활발한 것은 아닌데요. 네, 중국에 있는 밀레니엄 세대에서도 눕기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덜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직장 경력들을 포기하는 이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결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식품기업 타이슨푸드, 물류회사인 페덱스 등도 급여를 올려줘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참여 거부운동이 이제 미국 경제 등에 앞으로 장기적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1번 참가자로 출연했던 오윤수 씨가 한국 배우로는 사상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앞편 제인 캠피언 감독의 파워 오브 도그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란히 3관왕을 차지하며 이제 오는 3월 말 열리게 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1번 참가자로 출연했던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로는 사상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78살에 최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분에서 파워오브더구가 작품상을, 남우조연상인 코디 스미스 뱅피가, 감독상은 제인 캠피언이 받았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작품상의 뮤지컬 코미디 부분 여우조연상, 바로 레이첼 지글러, 여우조연상에는 아리아나 드보스가 받았습니다. 자, 드라마 부분 남우조연상과 여우주연상입니다. 각각 킹 리차드에서 열연했던 윌 스미스와 빙 더 리카르도스의 니콜 키드먼이 받았습니다. 자, 뮤지컬 코미디 부분입니다.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보면 틱틱붐의 앤드류 가필드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레이첼 지글러가 차지했습니다. 네, 각본상은 벨파스트의 케네스 브레노와 또 외국어 영화상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가 돌아갔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작품상 보겠습니다. 엔칸토가 받았는데요. 한편 어제 행사는 TV 중계도 하지 않았고 또한 관객도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바로 많은 이들의 보이콧 때문인데요. 현지 방송사와 헐리우드 대행 주의 제작사들은 골든글로브를 주최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등을 비판하며 올해 시상식을 크게 보이콧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내일이나 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가장 큰 혼선을 불러온 사안은 바로 격리기간 단축인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력 탓에 확진자 수가 속출하면서 보건당국은 극심해진 인력 부족을 경감할 이 고위직책으로 무증상 환자들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5일여 5일로 단축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수많은 고용주들이 5일 만에 확진 직원들의 복귀를 종료하게 됐고 일부들은 음성 판정 없이도 복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가 비록 델타보다 증상이 가볍지만 그 전염력은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실제로 수많은 미국인들은 자녀들의 등교 또는 저녁 외식이나 여행 예약 등을 강행해야 될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식료품을 배달로 조달하고 있으며 최대한 외출을 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식당 모임을 갈망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제는 미국 내 사람들이 지쳤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